송라이터 최정훈의 강점은 좋은 곡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있다. 그래서 듣기도 좋아야 하지만 그림이나 영화처럼 색채나 풍경이 그려지는 노래를 만들려고 한다. 그리고 그게 이제 프로듀싱까지 이어지는 게 강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,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음악뿐만이 아니고 영화나 뭐 그림이나 뭐 책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서 보고, 그리고 가장 큰 강점으로는 좋은 음악을 만들려는 성실함이 있다. 작사가 최정원에 대해서 우리 도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한편의 시처럼 생각하고, 평소에 작은 것들이라도 꼭 적어놓는 그런 성실함, 그리고 또책한 권씩 꼭 들고 다니면서 읽고, 노트도 챙겨 다니고,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고,